이 동영상은 Response Video로 Anti-Japan, China and Korea against Koreans or Japside 이렇게 올려놓고 중국인이 올린 것처럼 한 것을 압니다. 이 동영상은 재미라는 racial term을 썼으니 일본인이 올린 것이 아니겠지요. 정말 그런가요? 한국 국적으로 들어온 아이디, 크리에이처, 이런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들어왔고, 한국 대군가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한국이라고 하기 좀 모호한 아이디였어요. 2주 시간으로 같았거든요. 이 아이디는 동영상을 올리고, 이 한국 아이디는 동영상을 올리고 2차 세계대전이 차이나맨하고 제비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한 아이디였습니다. 이 한국 아이디로 들어온 이 아이디는 닥치는 대로 싸웠습니다. 특히 일본과 철저하게 싸우면서도 아이디 스나이퍼 X29X와 아이디 로키마운틴 21스가 이렇게 일본인이 아이디를 페이크한 게 아니라 중국이 아이디를 페이크한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일본을 보호할 땐 철저하게 보호하고 다니면서 다니다가 일본인으로 오해를 받자 사라진 이상한 아이디였습니다. 누가 이 동영상을 어떤 이유로 올렸던지 한마디 할게요. 저도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나름대로 리서치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중국인들로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징에서 일본인들이 대학살을 저질렀고 중국과 일본은 사망자의 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 측에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근래 뉴스를 보니 중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지난 3년간 진행한 중일 공동 역사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중일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르면 침략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양국 역사학자들이 이 전쟁의 성격이 침략 전쟁이라는데 일치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중국 측에서는 30만 정도고 일본 측에서는 2만에서 4만 정도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전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일본 아이디로 보이는 아이디들은 3,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배수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압니다. 참 묘하게도 그 한국 아이디 크리에이처가 올렸던 동영상 댓글과 이 동영상 댓글에는 아무도 일본이 올렸을 수도 있다라는 어퀴즈를 하는 댓글이 없네요. 내용은 전적으로 일본의 우익단체의 주장을 반영하는데, 그 한국 그 아이디도 그 동영상을 올리고, 전쟁은, 2차 대전은, 중국과 일본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일본과 한국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동영상, 한국이 일본을 좀 어퀴즈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면, 여기 아마 다국적 아이들이 한 몇십수십 개가 같이 와서 또 한국에 올렸다고 할 텐데, 이런 동영상에 그런 댓글은 없어요.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가장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참 묘하게도 그 한국 아이디가 올렸던 동영상 댓글과 이 동영상 댓글에는 아무도 일본이 올렸을 수 있다는 어퀴즈라는 댓글이 없네요. 내용은 전적으로 일본의 우익단체의 주장을 반영하는데, 일본 전쟁의 피해는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무참히 짓밟혔고, 수많은 그 미국인과 캐네디언들도
희생했던 걸로 알아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캐네디언들도 많이 희생이 된걸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느끼는 거는 이 전쟁이 축소하다 축소하다 못해서 이제 한국만 딱 이렇게 하는 거 같, 이렇게 딱 리미트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수많은 죄 없는 일본인도 결국 피해자가 되었던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을 덮으려고 안간힘 쓰는 어떤 부위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덮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남한테 그 책임 전가를 할까에 너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